그냥 식초고요. 코리아는 말하자면 청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세련되게 해가지고 사실 코리아 비니거 이렇게 수업, 저기 지금 아동요리 하시는 분들 진짜 블로그를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정희 선생님 앞에서 저거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꽃차를 가르치면서 이런 조금 이렇게 팁처럼 예, 해주고 싶어서 제가 돈을 주고 가서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꽃차만 하지 않고 꽃차 중간중간에 꽃차하고 어울리는 걸 해드리다 보니까 아, 요즘 대세예요 이게. 코디얼, 비니거, 또 뭐죠? 디톡스 음료가 요새 대세고 이걸 가지고 수업하면서 1인당 뭐 20만원, 최하 15만원, 20만원씩 받으면서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꽃차 수업 말고 이거를 가지고 원데이 클래스 해가지고 원데이 수업 하셔도 좋아요. 아주. 그리고 일단은 그냥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포도식도 함께 하는데 이걸 좀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팁처럼 예, 이거 귀한 팁 드리는 거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배우고 와가지고 혀가 웃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돈 내고 배우기는 정말 한다고 하다 좀 아까웠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잠깐 일기 하고 일기 사이에 중간에 가서 배워오고 배워가면서 하는 생각하기에 아 이건 이렇게 하면서 15만원 20만원 받는 것 좀 도둑 같다는 생각이 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이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요새 결혼식 그 담배품이라든가 또 아이들 그 돌 담배품 있죠? 그런 거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배우고 와서 나름 이제 PT 작업을 해서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코디얼 비니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디얼 비니거가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코디얼이란 과일 주스에 이렇게 코디얼이 뭐냐면 그 유럽 지역에서요 과일을 좀 주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디얼로 발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설탕물에 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비롯이 됐고요. 그냥 제철 과일을 오랜 시간 신선하게 보관하여 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네. 그리고 착즙 등의 방법으로 얻어낸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물을 타거나 또는 이렇게 탄산수를 타서 드시지만 오렌지 주스나 주스를 넣어서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코디얼이 뭐냐면 설탕과 물을 끓여서 시켜서 붓는 거예요. 실험을 만들어서 실험한 거예요. 1대1로 하죠. 예, 젖지 않고 하시면 실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삼각 방식으로 재료를 끓여 물을 실험을 붓는다. 그래서 그리고 숙성 없이 바로 음료의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코디얼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를 하는가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재료를 좀 다양하게 갖고 왔어요. 과일도 좀 갖고 와보고 또 꽃도 좀 갖고 와보고 꽃차로도 만들어요. 그러면 생화하고 꽃하고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꽃차는 어떻게 써요? 농축한 거죠. 예, 농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자 뿜어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생화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화하고 꽃차하고의 그 꽃을 한 1대5?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화가 6이라면 저거는 1만이 어도 된다. 꽃차로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이제 장미꽃차 코디얼을 이제 저기 해놓은 게 있어서 장미꽃차 코디얼을 보시면 장미꽃차로는 5g이에요. 그럼 생화로는 100g이 들어갈까요?
예. 그렇게 드셔서 설탕과 물이 1:1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럽이 1:1이잖아요. 그래서 설탕과 물을 1:1로 해서 레몬 한 개하고 또 그것만 장미꽃하고 장미꽃하고 물만 넣으면 이게 조금 밋밋하니까 허브잎 같은 거라든가 또 레몬 같은 거를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차 코디얼이라 그러면 장미꽃차의 효능을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효능은 뭐 피부 미용에 좋고 피로 회복, 노화 방지에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그게 만드는 방법에 별 게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 그 갖고 오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냄비하고 제가 그거 갖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시럽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분량에 그 설탕과 물을 넣어서 시럽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식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혀 놓고 한쪽에다 식혀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에다 그거 식는 동안에 그 다음에 식초를 할 거예요. 비니거를 할 거예요. 마른 비니거지만 식초예요. 식초. 꽃식초. 예. 꽃식초, 과일식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의 꽃차와 슬라이스한 레몬을 병에 담는데 이제 꽃차하고 그 레몬을 이제 슬라이스를 한 거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모가라 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넣어서 그 다음에 물 끓인 거, 식은 거 부는 게 쉽죠? 쉽죠? 그러니까 마른 코디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저도 막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수강생 모집하는데 저런 것만 멋지게 찍어서 했길래 아 이게 뭔지 나 직접 가서 배워봐야지 하고 가서 배워왔는데 허무했다는 거. 그래서 설탕이 녹은 후 5분간 탈탈 이제 젓지 말고 이제 소금 있어 설탕을 넣잖아요. 그래서 젓지 말고 시럽이 되잖아요. 1:1로 해서 그대로 놔두면 시럽이 되시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좀 펄펄 끓여서 이렇게 좀 놔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시럽이 식으면 꽃과 레몬이 있는 병에다 부어준다. 허브는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허브 향이 약간 우러나오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허브 잎을 좀 넣으시면 돼요. 제가 에프미트도 갖고 왔고 또 캐모마일도 갖고 오고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관은 2주일간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코디얼을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냥 계속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2주 후에 그걸 걸러내시는 거죠. 예. 걸러내셔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도록 드실 수 있고 냉동 보관하시면 그것도 한 2주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희석해서 드시는 거예요. 물에다 희석해서.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미꽃, 아까는 장미꽃차였지만 지금은 장미꽃 코디얼이에요. 그래서 예. 한 5배나 6배 정도의 양을 넣고 설탕과 물도 똑같죠. 레몬도 똑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흑백이어서 별로 예쁘게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 똑같아요. 아까는 꽃차를, 장미꽃차를 넣은 것이고 지금은 장미꽃을 넣은 거죠. 그래서 예. 똑같아요. 과정은 그냥 시럽을 부어준다. 자, 바나나 코디얼도 있고요. 이제 과일 코디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과일을 어떤 거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예. 과일은 내가 하는 거에 사는데 병에 7분만큼만 집어 넣는다.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리고 택지 성분이 있어서 몸서 독소를 개출한다는 거 같고요. 예. 식초, 바나나 식초하고 요새 파인애플 식초하고 인기 있죠? 예. 살 빠진다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되게 이제 좋아요. 예. 똑같아요. 이거 괜히 썼어요. 2주 후 내용물을 걸러내고, 예, 그러고 남은 거.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그런 과일은요, 걸렀잖아요.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를 우리 저거 있죠. 그, 요플레 있죠. 예, 흰 요플레 있죠. 거기다 같이 갈아서 드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꽃차는요. 꽃은요, 지금요. 그거를 함께 해서 아이들 조금 더 잘라서 아니면 좀 잘게 해가지고 갈아서라든가 해서 아이들 주시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들 간식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민트를 넣어서 한 코디얼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민트니까 애플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좀 넣어주시면 예, 더 좋겠죠. 근데 사과하고 또 뭐가 어울려요?
시나몬이 어울려요. 시나몬 뭔지 아시죠? 계피. 예. 계피를 조금 넣으시면, 예. 굉장히 또 향이 좋은, 예. 코디얼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예. 소화불량, 구취 제거, 피로회복에 좋다. 예. 지금 이제 그거를 걸러내시면 그 걸른 거를 예, 요새는 그것도 있던데 그 예, 비닐팩 있죠? 음료수 비닐팩 있으신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디 대학 가거나 뭐 홍대 쪽에 가면 전부 다 그거 들고 마시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담아서 예, 지퍼팩으로 돼 있거든요. 미가 그러면 거기에 딱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예, 오래도록 드실 수도 있고 그렇게 얼려놨다가 외출하실 때 그걸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는 동안에 녹으면서 아직 맛있는 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니거로 들어가요. 예. 오늘 이제 저거 자료 공부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예. 그러니까 과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으로 코디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과일로도 이렇게 코디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니거도 마찬가지예요. 비니거도, 예. 꽃으로 비니거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비니거는 서양 식초의 종류예요. 그래서 사과주, 포도주, 중류알코올주, 맥주, 당류 등을 발효해서 만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뭘로 갖고 왔냐면 포도식초를 갖고 왔어요. 지금 포도식초가 저기 사실은 제1재당에서 나오는데 마트에 가도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저게 이제 흰 포도주, 흰 색깔 포도로 해서 만든 식초거든요. 그래서 저걸 버전에 저는 지금 그래서 색깔도 잘 우러나오고 보이는 것도 좋고 해서 제가 사과식초, 포도식초를 갖고 왔는데 100% 포도식초예요. 저는 100%짜리. 예, 그래서 드시면 저거만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꽃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짙은 향기가 특징이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과일식초, 허브식초, 꽃식초 등이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물에 희석해서 마신다. 뭐 물에 얼마만큼 희석해요?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시간에 빨라서 네 마음대로 몇 대 몇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먹어봐서 내가 마시는 대로 그렇게 따서 해서 마셔요. 답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식초의 장점을 보시면 이제 식초 갖고도 효소하고 식초 수업만 갖고도 많이 하시죠. 예. 식초가 이렇게 장점이 소화 변비에 효과적이고 칼슘 흡수를 높고 숙취 해소에 좋아요. 술 깨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사실은 신거 안 좋아하시죠. 우리 뭐 신김치를 옛날에 좋아했는데 나이 드실수록 신김치를 안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거꾸로 나이 드실수록 신거를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자나 이거 금자나라고 부르는데 아까 금자나가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또 금자나 꽃이 따로 있는데 이걸 금자나라고 부르더라고. 예, 맞아요. 그렇게도 불러요. 예. 메리골드 비니거예요. 그래서 메리골드를 30g을 넣고 설탕 이게 생화죠 지금. 예, 꽃차가 아니고 생화예요. 그래서 30g을 넣고 설탕과 식초. 이거는 비니거는 끓이는 게 아니고 미리 그 식초에다가 설탕을 녹이는 거예요. 그냥 녹여서 굽는 거예요. 쉽죠잉? 그건 진짜 더 쉽죠잉?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재료 준비가 굉장히 많고 해놓으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선물하시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쉽다는 거 가르쳐 주시지 말고 예, 비싸게 파세요. 여러분 부가가치 높이게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해가면서 선물하시면 정말 좋아하세요. 맛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맛 보셨죠?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로즈마리 한 줄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차로 만약에 덕금을 해서 꽃차를 했다 그러면 농축이 돼 있으니까 5분의 1이나 1뿌리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메디골드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예, 루테인이 있어서 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메리골드가 그렇게 인기 있는 그렇게 차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래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메리골드 차가 없어서 못 팔아요. 여기저기서 찾아요. 그러면 방송이 뭔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아 메리골드 찾는
비트를 또 얼마나 그냥 비트가 제가 한 박스에 한 25,000원, 3만원, 10kg에 그렇게 사서 차를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 지난번에는 10만원, 12만원 제가 지난 1기 때 수업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아직 방학 때문에 아직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방송 한번 타면 예 그렇게 좋다고 말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방송만 한번 때려주면 그냥 그때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없다고 또 비싸게 주고 사갖고 와서 또 그 가격에 똑같은 가격을 팔 수 없잖아. 근데 사는 사람 한 명이 얼마였는데 내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4배 올린 거 아니에요. 10만 원만 해도 4배인데 내가 그 꽃차를 또 4병 비싼 가격에 받을 수는 또 없다고. 나 안 팔아. 없어. 안 팔아. 안 팔렸어. 그리고 못 팔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여튼 굉장히 뜨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메리골드를 갖고 왔고요. 예. 메리골드 미니거예요. 그래서 루테인 성분이 함유해서 눈건강에 굉장히 좋고 황반변성, 대리내장, 목내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소화기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식초 자체가 약간 소화에 좋겠죠. 예.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 다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식초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그거를 부어서 충분히 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어주는 건데 이것도 이거는 굳이 냉장고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상온에서 2주간 보관하고요. 2주 후에 이제 저거를 이제 걸름을 하시는 거예요. 걸러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3주 안에 마른 3주인데 한 달 안에 드시면 되고요. 식초 2티스푼에 물 1ml 희석이 기본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취향대로 예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즈마리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로즈마리 비니거든요. 로즈마리는 지금 너무 적게 있어갖고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꽃식초 하실 때 옆에다 이렇게 들어갈 때 안개꽃을 하셔도 좋고 예, 뭐 애플민트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허브 종류도 제가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내기능 활성화에 기억력 향상에 좋다 그랬어요. 허브과가 좀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황산화 미세먼지에 좋다. 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황산화 성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풍부해갖고 여러분들 예. 허브차도 좋아하시는 것처럼 예, 허브 식초를 만들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2주 보관하시고 3주 안에 먹고 예,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가감해서 드신다. 예. 제가 오늘 해온 게 이제 파인애플 비니거였어요. 파인애플 비니거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요. 예. 아이들도 약간 연하게 타서 주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소화하는 데 이런 데 좀 마셔보라고 그러고 주면 예,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욕심 피워가지고 가득 채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초 되는 동안에 조금 보글보글 하면서 그렇게 돼서 조금 늘어나는데 욕심 피우느라고 그냥 내용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예, 나중에 저하가 터지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70%까지만 넣는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단백질, 파인애플은 뭐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에도 좋고 임산부는 그 대신 조심하라는 거. 예.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예. 그리고 자모 오렌지 비니거 이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예쁘고요. 우리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몽하고 그 오렌지하고를 이렇게 색깔이 노랗고 분홍색이 이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칸칸이 넣어가지고 담으시면요 되게 예쁜 비니거가 돼요. 예. 하루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비니거랑 저거가 재료에 따라서 예 그래서 뭐 자몽 여자분한테 좋은 건 아시죠? 예. 뭐 자몽에도 좋고 하니까 예.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인슐린 분비 억제도 해주고요. 예. 노화 방지, 빈혈 예방.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또 드리는 게 이제 강남에 가면요 요새 그 지하철역 앞에서 이 디톡스 음료를 팔아요. 디톡스 음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에다가 오이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넣어가지고요. 그냥 하루 저녁 밤에 놔뒀다가 아침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팔린대요. 물 안 먹고 앞에서. 그러니까 말이 디톡스 음료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나 봐. 그러니까 강남에서 그냥 물 안 먹고
그냥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이를 슬라이스를 오이 긴 거 있잖아요. 이 긴 거를 가지고 우리 그 저거 있죠. 감자 깎는 칼. 그거를 해서 이렇게 길게 깎으면 이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그냥 우리 물 먹는 통에다가 그것 좀 몇 개 넣어주면 돼. 그럼 디톡스 물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그냥 애플민트 몇 점 넣으면 디톡스 음료예요. 근데 한 병에 500원, 600원 하는 그 병, 저기, 그거가, 음료수가 이제 2,000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거 조금 넣고, 예. 그래서, 디톡스라고 그러니까 비는 저거 할 줄 아는데, 인체내 축적된 독소를 뺀다는 개념의 제도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가다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자기나 신장이겠죠? 신장이 아닌데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면역력 증가, 변비 치료, 혈관 개질환, 뭐 항암작용, 노화예방, 피부미염, 아토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오이 딸기 키위 같은 건 혈당 조절에 좋고 녹차 민트 라임 지방요소와 소화 두통에 좋고 그러니까 하나만 넣지 않아도 오이 넣으면서 뭐 이렇게 저기 뭐야 딸기도 좀 넣어주고 키위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색깔도 예쁘면서 조금 맛도 조금 더 향이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음료도 내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물을 좀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오늘 그 대충 되게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하자 그러면 뭐냐? 비니거는 뭐라고요? 식초. 그냥 없으세요. 여기 있는 그냥.
저기 저거 있죠. 쟁반 저기. 채반을 하나씩 드리면 조별로 가서 자기 재료를 갖고 와서 담으셔야 돼. 그래서 네. 그러시고 이제 병에다 담으셔야 되잖아요. 병원 제가 병원 세척을 못 해왔어요, 선생님. 소독할 거예요. 어떻게 소독할 거냐면 선생님들이 여기 다 쭉 가서 하지 마시고 한 조씩 가셔서 병을 깨끗이 닦아 오시면 거기에다가 그거를 일일이 사실은 병 어떻게 세척 저기 소독하죠? 예, 끓는 물에 거꾸로 해서 원래 하시는 건데 그렇게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식초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식초에다가 병 조금씩 넣어서 그걸 위아래로 흔들어서 버리시고 그러시고 담으시면 돼요. 소독을 좀 예 그렇게 하니까 조별로 가서 병을 알아드리면 병을 가서 닦아 오시고 또 다른 조들은 채반을 하나씩 갖고 왔으면 우리 또 내가 과일 식초를 과일 코디어를 할지 예, 허브 코디어를 할지 꽃 코디어를 할지를 결정을 해서 재료를 좀 받아가 오셔서 그거 손질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은 병을 좀 나눠주시고요. 한 분은 재료를 좀 나눠주세요. 예. 선생님들 제가 이게 코디얼병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갖고 온 게 이게 코디얼병이고요. 예. 이게 비니거병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 나서 예. 예.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인당 요거 하나 가져가게 해드린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한 병도 3천원 넘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한 병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만큼 요것도 챙기시고 요것도 챙기셔서 닦아오셔야 돼요. 닦아오시면 그 다음에 식초 드리면 병원 또 이렇게 소독을 좀 하시면 돼요. 예.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지 사실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런 거 병 나눠드리면 저 앞에 가서 예, 조별로 병을 받으셔서 예, 이거 말고도 그냥 쉬운 병이 있고 그리고 이게 주둥이가 예쁘기는 굉장히 예쁜데 이 주둥이가 이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 예. 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과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만약에 내가 과일로 한다 그러면 과일을 좀 잘게 잘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칼하고 각보라고 했던 거고요. 과일은 뭐냐 허브 같은 거 조금 잘라서 집어드실 때 집어넣기 좋게끔 하시고 이게 제가 그거 갖고 오죠. 이게 좀 뾰족한 걸로 가지고 좀 넣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건 지금 제가 도라지 코디어를 만든 거예요. 도라지 꽃으로. 예, 그리고 이거는 과일이에요. 파인애플하고 예, 이건 파인애플이고 여기에는 블루베리였어요. 색깔이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색깔이 좀 있으니까 좀 그냥 색깔보다는 이런 거에다 물을 타서 아,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만 얼음을 뭐죠? 흘리지 말고 비올라를 가지고 얼음을 얼려서 물에 타서 예, 거기에다가 얼음 꾸덕 띄워서 드시면 아주 근사한 예 그게 되고요. 또 이렇게 아니어도 이런 그 코디얼은요 그냥 물 말고요 제가 탄산수도 갖고 왔어요. 탄산수 이거 좀 타고 탄산수 타고 얼음 띄워 갖고 하시면 예 호텔에서 뭐 12,000원짜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굉장히 저렴한 거니까 하여튼 병을 좀 받아가세요. 병을 받아서 쭉 들어가셔서 예. 쭉 들어가셔서 씻으시면 저거 하니까 한 조씩 조금 예, 선생님들이 좀 차례를 좀 지켜주시면서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레몬은 껍질을 쓰죠. 예. 껍질 카드 같이 들어가죠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초물로 좀 씻어요. 식초물에 담가놨다가 내
한조에 10,900개씩 가져갔어요. 지금 식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옆에 놔두세요. 비닐 거 가시는 거고. 지금은 혼혈 할 거예요. 혼혈. 이거를 좀 손질하셔서 닦을 거 좀 닦으시고 손질을 하셔서 잘라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담아야 됩니다. 이게 팔자리. 그런 거는 이게 비닐게 될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과일만 잘라주시면 돼요. 요거는 실제로도 과일이 들어갈 거예요.
단문인데 제가 이게 이제 병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예쁘고 선물에도 누구 말 같다는 폼도 나고 해서 비싸지만 제가 이걸 갖고 왔고 마개도 코르크 마개가 아니라 돌리는 마개도 있어요. 근데 코르크 마개를 하는 게 좋았어요. 제가 그것도 그렇고 해서 이걸 해왔는데 큰 병이 비니거 병이다. 그러니까 이 큰 병에 내가 담고 싶은 거를 담는 거예요. 담으면서 이 주둥이가 되게 신경이 작아요. 그쵸? 예, 주둥이가 작아서 넣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깨지지 않게 예쁘게, 예, 색깔도 좀 이렇게 좀 봐가면서 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요거를 만들어가면 좀 눌러주면서 그래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70%만 끊어라 했어요, 제가. 예, 어떤 재료든지 예, 빵 채우지 마시고 70% 정도만 주세요. 예, 그래서 그거 10년 동안 지금 우리 코디얼 시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한참 있어요, 식어요. 그러니까 코디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코디얼 시험 만들어 놓은 거 나중에 앞에서 이제 비니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잘라서 한번 해보세요. 뭐를 하시던지. 그래서 큰 병에, 긴 병에 거기다가 담으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자, 보세요, 선생님.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거 꼬마를 하시겠다 했어요. 이 꼬마 자체도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면 예쁘다고, 그냥. 여기 좀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여기서 들어가서 살아있잖아. 이쁘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잘랐는데 일부러 자를 필요 없죠. 이거 제가 사면서 식초할 거니까 길게 잘라주세요 해갖고 일부러 더 주고 사오는 거라고 만들어 가면요 여기를 조금 어떻게 심한 증세가 있어요? 칼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좀 잘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이나 생각하시고, 예, 집에 가시고, 그럼 또 다시 또 예쁘게 그때 하면 돼요. 이거 무슨 기운이에요, 선생님? 계속 선생님들이 헷갈려. 자동으로
얼렸다가 녹여서 드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오래 두고 드셔도 되죠. 근데 3주 안에 먹는다. 얼른 안 다음에. 네. 말해요. 그거 끼고서 그렇게 저으면 손 사나 많아지. 그거 끼고 저으면 왼손 하지 않는 거지.
올해 기온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카시아가 이때쯤 5월달 초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날 집어넣었는데 지금 계속 제가 보고를 받거든요. 강남에서 올라오셔서 그분이 강의를 하실 제 제자분인데 지금 오는데도 전화가 와서 선생님 도저히 올 사연하는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가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를 다음 주에 못할 것 같고요. 5월 4일이 사실 여러분들도 오시기 참 쉽지 않아, 그렇죠? 저도 그래요. 퐁당퐁당 가족 여행 가자고 하는데도 저는 못 간다고 저만 빼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창녕궁에서 제가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창녕궁에서 왜 그 재연하는 거 임금님들 뭐 이런 식으로 재연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기 어이 옷을 입고 그 한의사들이 쭉 앉아서 오시는 관광객들 진맥도 해주고 또 고쳐도 주고 침도 놔주고 뚝도 놔주고 이러는 데 가서 그 옆에서 저희가 이제 꽃차 시음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월 3일부터 7일까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 또 연휴고 놀 때고 하니까 예, 창녕궁에 놀러 오시면 예, 창녕궁 예, 옛날 창녕원 예, 거기 오시면 제가 있어요. 5월 4일은 저 여기 오느라고 없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특히 일기 선생님들이 저걸 쌓겠다고 경험을 쌓겠다고 해서 일기 선생님들이 몇 명이 짝을 지어서 거기 나와서 같이 시음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놀러 오셔도 좋고 함께 하셔도 좋아요. 함께 하셔서 꽃차 시음회도 함께 우리 선생님들 기존 선생님들 계시니까 옆에서 같이 하시면 나라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대접도 받고 좋아요. 몇 시? 아침에 몇 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놀러 오셔도 좋고 또 저한테 저는 행사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먹여주고 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공지사항이고 아카시아 대신에 지금 뒤에 있는 수업 중에 어떤 걸 땡겨와서 할지는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밴드 있으니까 밴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코디언은 다 못 보였죠? 지금 다 부은조는 어디예요? 다 부은조 코디언은 부 아직 안 보셨어요? 4조 5조 4조 5조 보신 것 같은데? 3조도 보셨죠? 네. 2조는요? 2조는 아직 안 보셨죠? 그래도 지금 아직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했대요? 제가 가서 배울 때는 3시간이 꽉 차던데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 조금 이제 끝나는 날이 있어 봐야죠. 저 맨날 늦었는데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안 보셨어도 깨끗이 하셨으면 조별로 일정부터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게요. 네, 그 앞에 좀 깨끗이 좀 치워주세요. 사진은 네, 근데 남는 거니까 네. 앞에 편말 세우셔야 몇 초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이시게 앉으셔서 네. 그렇게 찍을게요. 저도 이거 제일 싫어서 남의 그냥 페이프도 되면서
씻고 써주는 거예요? 만든 테이프. 네. 이거 작업해놓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 날짜를 적을 수 있어서, 예, 그쵸? 언제 가져가실 수 있게요? 예. 누가 이거 남은 거 가져가요?